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정진식 원사님 어머니 김분순 성도님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에 천국 환송 예배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참석하셔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우리 조하숙 권사님 따님 되는 김소영 양이 2시에 결혼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월 달의 첫 금요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로 6월 한 달을 통째로 보내게 되겠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 변화하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민족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선교사로부터 역사를 보면 1885년 4월 5일에 도착해서 지금이 2021년 136년입니다. 136년을 4로 나누면 34년씩이 되거든요. 34년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이렇습니다. 첫 번째 34년 뒤에 1919년 3.1운동이죠. 그때는 기독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한 명 간신히 기독교인일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절인데 3.1운동 33인 대표 중에 16분이 기독교 계통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체포되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당시에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됐나, 그 교회 가서 출애굽 역사 배우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독립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 일본 제국주의는 곧 폐망하겠구나 멸망하겠구나 하는 걸 배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34년이 언제냐 하면 1953년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던 해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쟁이 휴전돼서 끝났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해줬고 그래서 전쟁 이후의 복구 과정에도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전쟁 구호 물자가 들어왔는데 미국 정부와 미국 교회가 이 일을 하면서 한국 개신교회가 이 구호물자의 보급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 구호물자를 가지고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보급하면서 엄청나게 아 예수의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줬습니다. 교회에 대한 희망이 대단했어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상실되고 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고향을 잃고 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정말로 불철주야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문을 열면 모든 교회가 어린아이 어른들 할 것 없이 빽빽 들어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4년이 1987년입니다. 1987년에는 우리나라 이게 백신을 맞고 나니까 마스크가 힘들어지네요. 8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복잡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81년도에 2월 달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선거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참가는 못했습니다만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5천 명의 대표 선수를 뽑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안 뽑고 대표 선수를 뽑아서 뽑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박정희라는 분이 종신 대통령을 자기가 평생 하고 싶어서 제도를 바꿨어요. 자꾸 직접 선거를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고 이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한 3,000명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3,000명, 2,500명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체육관에다 몰아놓고 그 2,500명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걸 이제 전두환 씨가 첫 번째 보궐선거를 중간에 쭉 돌아가셨잖아요. 보궐선거 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한번 뽑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될 때는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인원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5,000명을 뽑아서 5,000명이 체육관에서 선거를 해서 11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게 제가 대학교 입학하기 일주일 전에 이야기입니다. 아직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학 입학식이라고 가는데 대학 정문을 군인들이 뺑뺑 돌라싸면서 꽉꽉 막고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전투경찰들이 장갑 차랑 무슨 뭐 희한한 차들이 다 그렇게 시골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못 보고 자라다가 그거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법을 바꿔서 7년, 나는 7년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1981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7년째가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는 직선제 합시다. 중간에 직선제를 하겠다고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직선제 못하겠다.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고 특히 우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개헌을 못하고 호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987년 4월 13일 이걸 호언조치라고 그러는데 그 호언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전국의 대학생, 종교계, 시민단체 뭐 할 것 없이가 매일같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명한 구호가 호헌, 철폐, 독재, 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지금 뭐 서울, 광주 뭐 이렇게 몇 군데의 도시만 하는 시위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도시가 시위를 하고 모든 대학이 시위를 했어요. 전투경찰로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어요. 최루탄이 나중에 다 떨어지고 전경들이 할 게 없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들도 교단별로 철야 금식기도를 하고 청년들은 삭발 금식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저항했습니다. 그때 1987년에 아주 유명한 일이 우리 여성교회 연합회들이 시청 광장에 모여서 우리는 반폭력하자 해서 손에 전부 다 장미꽃을 들고 나왔어요. 그 장미꽃을 뭐하러 들고 나왔냐 봤더니 최루탄을 쏘려고 대기하는 전경들 앞에 가서 장미꽃을 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경들이 지금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멀리 서서 최루탄만 쏘면 됐는데 엄마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장미꽃을 달아주면서 얘들아 쏘지 마라, 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전경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최루탄 총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 교회 어머니들 또 목사님들의 철야기도, 청년 학생들의 삭발기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노태우 씨가 6월 29일 날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면서 항복을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게 소위 87년 민주항쟁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게 6월 달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34년이 2021년입니다. 올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나? 이게 34년마다 오는 중요한 이벤트가 다 있었잖아요. 올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코로나가 물러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고, 근데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인데 지금까지는 3.1운동, 한국전쟁, 민주항쟁 이 모든 과정에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와중에서는 교회가 무슨 일을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보면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코로나 한복판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일한 그러한 기관이라고 꼽히기보다는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으로 지금 오해도 되고 실제로 그런 잘못도 많이 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이 성령 강림절에 대단히 대단히 뼈저리게 기도를 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인가? 우리들은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참으로 유익이 되는 시민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겨웠던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다시 한번 이민족의 희망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대반전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34라고 하는 이 숫자, 이게 그냥 숫자의 노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교회와 더불어서 인도해온 그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2021년은 너무너무 중요한 해이다. 그러니까 이번 한 해 동안 특별히 성령 강림절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가장으로서 그리스도인 기업가로서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우리들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면서 새롭게 민족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그런 역사 이것을 한번 꿈꾸면서 이제 딱 절반 남았잖아요. 절반에 남은 2021년 동안 새 역사를 한번 꿈꾸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사도행전 오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초기 감리교회의 여성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란사라고 하는 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그 평에 의하면 인물이 너무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성격이 워낙 활달했고 그래서 어디 가도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젊어서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어디 예술계통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추측도 합니다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란사라고 하는 이름은 낸시라고 하는 이름의 한자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명으로 받은 이름이에요. 그의 본명이 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란사라고 하는 한은 하상기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법도를 따라서 바뀐 이름이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독립유공자의 훈장을 받고 나중에 추서가 됐는데 가족들이 나서서 이분은 하씨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입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정식으로 국가에서도 김난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난사 여사의 삶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김난사는 1875년 평양 출생입니다. 굉장히 큰 체구의 성격이 괄괄하고 명랑한 소녀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7, 18살 무렵에 인천 제물포가 당시 우리나라의 세관이었거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세관의 고위 관리로 있던 하상기라는 사람의 후처로 시집을 갑니다. 이미 전처와의 사이에서 일남 사녀의 자녀가 있는 그 집의 후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조건이 아니었으면 안 갔을 텐데 뭔가 사연이 있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왜 이 란사 소녀가 이 사람에게 시집을 갔겠느냐,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부모님의 말을 그냥 고의 곧대로 듣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이 하란사가 평생 꿈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공부였습니다. 왜 공부는 남자만 하냐, 나도 공부를 해서 새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열망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 아마 후처로 들어갈 때 하상기 남편하고 모종의 약조가 있지 않았겠는가, 내가 공부하는 것을 네가 도와달라. 나이도 뭐 엄청 많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18살 소녀하고 30 넘은 아저씨가 결혼을 하는데 무슨 약속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인천 세관에서 돈도 잘 버는 신랑을 두고 살아가는데 제물포에서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통해서 듣기를 서울에 가면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아이들만 뽑는다더라. 그래서 그 학교에 그 학교에 대해서 이화학당이죠. 이화학당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화학당이 맨 처음에 학생을 모집할 때 첫 번째 학생으로 간 사람은 결혼한 여자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정부 관리의 첩이었다가 왕비의 통역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러 왔다 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맨 첫 학생이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결혼한 학생을 뽑아봐도 집에서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해서 종종 학업이 중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부모님의 동의만 있으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결혼한 미혼 아이들로만 그렇게 학생을 뽑는 규정이 마련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란사가 결혼을 하면은 못 들어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학교에 다시 정식으로 도전한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입학 신청을 정식으로 했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란사는
그래서 어느 밤에 깜깜한 밤에 청사초롱 사방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각 안에 등이 들어있는 그 청사초롱을 들고서 이화 학당장이던 프라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이 프라이 선생님은 미국 선교사였는데 음악에 아주 재주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미국 민요 어쩌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번안해서 가르쳐줬던 사람입니다. 네, 찾아갔더니 변함없이 결혼하신 분이시군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란사가 그 앞에서 들고 있던 청사초롱의 불을 확 꺼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그 란사가 프라이 선생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 조선의 운명이 바로 불 꺼진 이 등 같습니다. 깜깜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배워야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결혼했다고 학생으로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간절한 외침에 프라이 선생님이 설득이 됐어요. 좋습니다. 학교 입학하시죠. 그렇게 해서 입학이 됐고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장학금으로 다니던 학교였지만 이 란사만은 부자니까 또 결혼했으니까 가외 입학이니까 학비를 자부담하라 라고 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란사는 평생의 소원이 공부였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특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딸까지 낳습니다. 이름이 자옥이었다고 그러네요. 자옥이 예, 하자옥이죠. 하자옥. 근데 이 딸의 양육이 자꾸 문제가 걸리니까 이 란사가 전처소생의 일남사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전처소생의 아들이 결혼한 여인, 며느리죠. 며느리에게 자기 애를 좀 봐달라 그러고 자기는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며느리가 너무 게을러서 애를 잘 안 보고 이러니까 그 전처 아들이 우리 새어머니 애를 보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자르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얻어서 그 아이를 길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남편 또 전처 소생의 아들 며느리 모두가 합해서 그 이 란사의 딸 자오기를 길러내면서 이 란사의 학업을 도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이게 130년 전에 우리 대한 조선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보신 김점동의 남편 박유산 씨도 그랬지만 여인들이 남편을 내조해야지 남편이 여인들을 외조하는 이런 법이 도저히 없지 않아요. 근데 유학을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는 아내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머리가 총명하고 조건이 좋으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했던 것이 박유산이었고 이 하상기도 소위 말해서 고위관리인데 이 고위관리가 자기의 아마 굉장히 사랑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신부가 공부를 하겠다니까 온 가정을 다 통틀어서 돈도 대고 사람도 대고 해서 그 부인 하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란사라고 하는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자기의 직책을 이용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정부에서 일본에 국비 유학생을 보내는 일에 란사가 1년 동안 공부하는 기회를 갖고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지금 게이오 대학이라고 유명한 명문대학이 있는데 옛날엔 게이오 의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게이오 의숙에서 1년 동안 정부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귀국했는데 돌아와서 정동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서재필이라고 하는 선생이 와서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 아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로구나 그래서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니까 남편 하상기가 얼마든지 내가 돈은 대줄 테니까 너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96년에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1897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미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마 요즘이나 옛날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가기 전에 한 3년 정도 동네에 있는 작은
무슨 전문대학 비슷한 거를 다니고 그 성적을 가지고 다시 입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그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고 그리고 1900년에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웨슬리안 칼리지, 웨슬리안 유니버시티가 요새 됐죠. 감리교 대학입니다. 그 감리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게 남편 하상기의 도움, 그리고 온 가족의 지원, 그리고 이화학당 교사들의 전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한국인 유학생 또 한국인 여성 지도자를 만들자 하는 이 꿈이 전체적으로 다 모아진 거예요. 1900년에 입학을 해서 1906년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문학사, 문학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학사 학위는 지난주에 보셨던 김전동 씨가 먼저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의학학사 같은 걸 받았겠죠. 근데 이게 진짜냐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김옥길이라는 분이 이화여대 총장을 할 때 1966년에 오하이오의 웨슬리안 이 대학에다가 편지를 써서 난사라고 하는 한국인 졸업생이 있느냐 하는 편지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답장이 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난사는 1875년에 태어났고 여기에 1900년에 들어왔고 1906년에 졸업했고 아마 여기 6년이 걸린 거는 그 안에 그 아까 말씀드린 전문대학 과정을 바르려고 시간이 걸렸을 거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에게 무슨 전공 학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다 배웠는데 난사는 특별히 영문 성경 공부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고국인 조선 대한제국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오하이오 웨슬리안 칼리지 기숙사에 살면서 자기 기숙사 방을 저렇게 디자인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면 OWU 이게 나오죠. 오하이오 위민스 뭐 유니버시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저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1906년에 졸업하고 귀국을 하는데 그가 귀국한 것이 당시로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습니다.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전 농산국장 하상기 씨 부인이 미국 워싱턴에 가서 유학한 지 10년 만에 고등학교, 이건 대학을, 대학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환국하였는데 경성 일대 사대부 가문에서 여자 교육을 부탁하는 이가 다다하더라. 아주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란사가 유학을 가고 공부를 마치고 학사학위를 받아서 오는 것이 전 국민적인 기사거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 귀국해서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란사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본 사진처럼 저런 서양식 양장을 입고 늘 다녔기 때문에 저분이 다니는 것만 저기다 모자까지 쓰고 막 이렇게 다니면 저분이 다니는 것만 해도 이미 큰 뉴스가 되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장만 신식이었던 것이 아니고 저분의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신여성으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정말로 충실하게 수행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메레와 함께 진명여고를 설립했던 기비 엄씨라는 분이 계셨죠. 고종 황제의 승언을 입어서 그 기비가 됐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진명여고도 설립하고 숙명여고도 설립하고 또 무슨 여고도 설립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여학교를 설립할 때마다 하란사가 미국의 학제는 어떤가 그래서 이걸 자문을 해주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고종의 통역관으로 특별히 채용이 돼서 일이 있을 때마다 왕실을 위해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와중에서도 김란사의 가장 중요한 지책은 이화학당이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워낙 성격이 괄괄하고 명랑하고 학생들하고 이게 좋아서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으로 아주 오랜 동안 일을 해서 호랑이 어머니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호랑이 어머니였을까 하는 것은 아실 법하죠. 당시에도 연애하는 것들은 다 학생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숙사에 늦게 들어오는 거, 연애 편지 막 도착해서 사고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으로 유명했고, 특별히 욕을 잘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그럽니다. 아마 사랑의 욕이겠죠. 뭐 그런 욕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 학생들을 잘 다스리고 교육을 잘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화학당에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총교사, 요즘으로 치면 교감이라고 그럽니다. 교사들 전체를 관장하는, 그걸 선교사들이 지금까지는 해왔었는데 하란사에게 최초로 그 역할을 맡겼다 그랬고, 1910년부터는 이화학당의 대학과정이 대학과정 비슷한 게 생겨나는데, 그때는 교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수가 바로 이 김란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한 분,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기억해야 될 분은 1915년에 충남 공주의 선교사 학교에서 선교사들이 추천해서 이화학당에 입학한 학생이 하나인데 바로 유관순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김난사 선생이 여전히 기숙사 사감으로 일할 때에 입학을 했습니다. 김난사 선생님은 유관순을 이화문학회라고 하는 동아리에 가입을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 나이니까 막 쭈뼛대고 있는데, 근데 유관순 그 생가를 가서 보니까 쭈뼛댈 체격이나 이런 건 아니어 보이던데, 하여튼 그래도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이런 소명의식을 불어넣어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조선의 등불이 될 것이라. 너는 조선의 등불이 될 것이라. 이 말, 자기가 후라이 학당장을 찾아가서 왜 결혼한 여성은 배울 수 없느냐 하면서 등불을 꺼버리고 그 등불에 비유했던 것처럼 너는 조선의 등불이 될 것이라. 이 말을 유관순 학생이 굉장히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훗날의 3.1운동 때에 고향인 충청도 천안 매봉리에 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귀합해서 시위를 할 때 횃불을 들고 시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조선의 등불이 된 겁니다. 김난사 선생님은 탁월한 영어 실력과 미국 유학의 경험을 살려서 교사 이외에도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아주 잘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와 있던 해외 선교사들이 공동으로 펴내던 선교 잡지가 있는데 이름이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영어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거기 쓰는데, 거기서 당대의 윤치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분도 외국 공부는 많이 했는데 굉장히 사상이 고루한 그런 사람인데, 감리교 남감리교 장로님이죠. 근데 이 윤치호 선생이 어느 날 소위 고고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선교사들이나 한국에 뜻 있는 성각자들이 설립한 소위 말하는 신학교들, 신여성학교들에는 그 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집안 살림하는 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서 당대 여성교육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김난사가 즉각적으로 윤치호, 이거 그 뭐 대신까지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딱 아주 직접적으로 저격을 합니다. 이들 여학교들의 설립 목적은 슬기롭고 개화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신여성을 배출하는 것이지 요리사를 만들거나 침모, 바느질 하는 사람을 만드는 학교가 아니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이 나라의 새로운 여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합니다. 1916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감리교 총회가 열릴 때 우리 대한민국 한국평신도 대표로 YMCA 회장을 하던 신흥우 선생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 김란사 여사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한국 교회의 사정과 한국의 사정을 강연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복음이 이루어졌고 또 그 이루어진 복음으로 한국에서의 교육사업 또 한국의 독립운동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복음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정동교회의 파이폴겐을 미국에서 사다가 그 돈으로 설치한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동교회가 자랑하는 일입니다. 이 파이폴겐 1916년인가 17년인가 왔는데 파이폴겐은 동양에서 두 번째로 설치가 된 거예요. 중국에 한 대 있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감리교회에 한 대가 설치됐다. 물론 6.25 때 깨져서 지난 2006년인가 7년인가에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김난사에 대한 미국에 있는 한국 동포들 그 다음에 미국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의 지지가 아주 굳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도 김난사 선생이 모금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지지하는 편지를 써줘서 모금운동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고종황제의 통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황제가 아주 신뢰를 했고 고종황제 아들 중에 의친왕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 왕자가 이 란사 선생이 다녔던 웨슬리안 칼리지에서 함께 같은 시대에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서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1919년 6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소위 말하는 민족 자결주의 모든 민족은 이제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면서 독립하자 뭐 이런 운동을 미국 윌슨 대통령이 시작하는데 그걸 식민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 밀사로 의친왕을 파송하면서 통역으로 김난사를 함께 파송 결정을 하고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함께 파리로 가는 길에 3월 12일에 북경에 들러서 거기 한인들이 주최한 만찬에 참여했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실려가서 병사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신문들에 의하면 란사의 시신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래서 독살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밀정에 의해서 그것도 친한 친구가 밀정이 돼서 하란사의 뭐 음식에 독을 탔을 거다. 뭐 이런 추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김난사의 일대기입니다. 아주 짧게 살았죠. 1875년에서 1919년 3월 10일. 몇 살입니까? 19년, 15년. 한 44살 되나요? 44살. 저는 이 김난사 선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가 봉독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지만 사마리아의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그것도 성에 앉아서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맥락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마을을 지도하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여성 사제였거나 아니면 사제를 돕는 귀한 종교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가 나눈 대화의 주제가 무슨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 아주 문란하지 너 이렇게 낮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몰래 와서 물을 깊고 있지 뭐 이런 것으로 본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눈 주제가 구원에 도달하는 생수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파악하고 그리스도로 파악한 다음에 마을에 돌아가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마을에서 지탄받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하는 것이 최근 연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물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생수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 이 헬라어가 아네르입니다. 근데 이 아네르가 뭐 이게 히브리어에서 넘어와서 번역이 된 거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무슨 단어냐 하면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을 번역하면 남편도 되고 우상신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 사람들은 남편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단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한 건 네가 섬기고 있는 우상신을 다 데리고 와라. 누구냐? 너의 바알이 누구냐? 제 바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이 아수르에 미리 점령되고 나서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자기네들의 우상신들을 갖다 놓았던 것을 상징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산당마다 이스라엘의 산당마다 배치한 우상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우상이 나옵니다. 숫꽃분옷, 그 다음에 아시마, 넬갈, 니파스 다르닥, 아드람멜렉 혹은 아담멜렉, 이 다섯 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바알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바알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다섯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을 뭔가가 섬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배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우상도 있고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지금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게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이 대화가 맥락이 맞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유대인 여자로서 뭐 사마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 여자로서 예수님과 지금 깊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이 우물가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믿고 그렇게 물을 마셔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마시면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물 길으러 올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바알을 불러와라. 네 영적인 상태를 나한테 한번 고백해봐라 하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곧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한 것이고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하면서 고백을 해요. 드디어 알아본 거예요. 김난사가 세상을 온통 다니면서 쭉 보고 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등불이 꺼져 있는 이 깜깜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가 이 땅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야만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다시 불이 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다 하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같다 그러고 곧바로 예배 주제가 예배로 옮겨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왔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옳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사마리아라고 예배가 아니다. 조선 땅이라고 예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아 우리도 살 길을 찾았구나 하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으니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아주 독특한 묘사예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럼 곧 버려두고 막 따라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유독 제자들 한 사람을 부를 때마다 긴 과정을 필요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를 제자 삼으실 때도 거듭남이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길게 설명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니고데모가 제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이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고 5장에 나오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떻게 하면 나을까, 천사가 와서 나를 옮겨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던 그 사람, 네가 낫고자 원하냐, 제가 낫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런 헛된 것에 믿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이게 요한복음이 제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으는 그 방식을 기억하는 방식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이게 지금 한민족의 사도행전에서 우물가의 여인 같은 이런 심정으로 영원 구원에 갈급하고 새로운 삶에 갈급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여멜의, 김점동, 꽃님이, 별단이, 다 그런 아이들, 버려졌다가 혹은 어디 어린 나이에 처부로 갔다가 쫓겨와서 뭐 전부 다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겁니다, 내 인생을 여기다 투여합니다 해서 신앙을 통해, 학문을 통해 자신의 온 삶을 던져서 새 역사를 열어갔던 위대한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여인들의 삶을 우리가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우리에게도 2021년 네 번째 맞이하는 이 34년 되는 해, 정말로 큰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한민족의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가 본 김난사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여멜의, 김점동, 별단이와 꽃님이, 또 그 외에 성경을 번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변화된 그 역사가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가면서 이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새로운 일꾼들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